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가정에, 또 이 시간 미디어 교회 교우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3일간 진행되는 특별한 새벽 기도에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 집회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날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오늘 보니까는 패밀리 콰이어 1교회에서 4교회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 콰이어로 섬겨주셨고 특송은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조금 요 공지를 드려야 됩니다. 주차가 아무래도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시죠. 조금 불편하셔도 한양대 주차장을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개방을 하셨기 때문에 한양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교회 문의하셔서 가능하면 카풀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도한 후에 강대상을 교인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이 안수도 해드릴 텐데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나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강단에 오르시면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오늘 사진 촬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 가운데 로젠탈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로젠탈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한 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냥 무작위로 그 학교의 한 20%의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그 아이들의 명단을 교사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지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명단을 줘요. 물론 그 말은 연구를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히 8개월 뒤에 그 아이들의 성적표를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8개월 전보다 성적이 20점 이상 오른 학생이 일반 그룹에서는 19%였는데 명단을 준 그룹에서는 47%로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로젠탈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 결과도 훨씬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 선생님들에게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성적이 많이 오를 애들입니다 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줬는데 그걸 받아들인 선생님이 그런 줄 알고 아, 이 아이들은 성적이 오를 애들이야 그러면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또 표정으로 말투로
그런 선생님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정말로 성적들이 오르게 되더라. 그래서 로젠탈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걸 우리는 로젠탈 효과 아니면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죠. 이 로젠탈 교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런 꿈과 목표를 갖는다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한 해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 그런 기대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 금년에 그냥 정말 막연할지라도 하나님 금년은 내 인생의 최고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금년에 많은 성장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던 것들이 금년에는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 정말로 조금 전에 얘기한 로젠탈 교수의 실험에서도 근거 없이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는데 우리는 기대감을 갖는데 근거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뜨거운 마음이 모아지면 이 3일은 3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30년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이 새벽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줄 믿지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자,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첫 번째 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전도 실습을 내보내요. 그리고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선교한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준 대로 제자들이 놀라운 그런 선교를 감당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뿌듯한 거예요. 너무 애썼다. 그동안 정말 너희들 이렇게 사역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래, 조금 우리 쉼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고생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좀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사역에 지쳐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배려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니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는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 여기 어림 잡아도 우리는 교회는 남성들이 참 많이 모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비슷하잖아. 여자랑 남자랑 숫자가요. 그러면 곱하기 2, 아이들까지 하면 곱하기 3. 그럼 최소 몇 명이에요? 그걸 꼭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휴식을 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일행은 휴식을 포기하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예정에 없었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곧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간단하게 제공하려고 한다면, 우리로 말하면 뭐 김밥 한 줄 또는 샌드위치 하나, 조그만 도시락 하나 정도를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려면 당시의 화폐 단위로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최소한 그 많은 돈과 식량을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구해낸 건 겨우 보리떡 다섯 개, 아주 바짝 말라버린 생선 두 마리예요. 제자들이 한숨을 쉬며 예수님께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것을 드리는데,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50명, 100명 이렇게 그룹으로 잘 앉히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떡과 생선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부터 3절 제자들에게 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만큼 먹고도 남은 음식이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당시에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네 권의 복음서가 이 모든 기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 중에 충격적이고도 정말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예수님의 권능이 임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게 어떤 각본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의도치 않은 상황에 부딪히고 지금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을 만나면서 이 기적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휴식을 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있고 저녁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상황이 되어서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잘 짜여진 스케줄 또 시간표대로 계획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짜놓은 계획표, 우리의 스케줄 또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참 많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더 좋아지고 내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 준비한 대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뭐가 조립되듯이 맞아가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곳에 가보니, 그 끝에 가보니 결론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계획이 없던 기적을 베푸신 걸까요? 오늘 짧지만 아주 강렬한 구절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지금 사람들이 몇만 명이 막 지금 몰려든 거예요. 아, 예수님 저기 가시네? 제자들이 저리 움직이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쫓아가고 따라가고 뭐 뛰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왜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세상에 갈급함이 있는데 어디서도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평안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크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진짜 부러울 게 없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은 할지언정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너 내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의 고난을 주세요. 조금의 그 사람이 엎드릴 수 있도록 겸손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야. 그럼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군중들은 말씀이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절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대입하면 뭐냐면, 여러분, 이 새벽이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거리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사모하게, 저렇게 열렬하게 저들이 원하는데, 그들의 간절함이 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모여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들이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저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사모함 앞에 예수님이 뭔가 응답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 기적은 여러분이 부르짖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동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그 문제와 직접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스파크가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푸념입니다. 이건 간절함 앞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다 그런 장애물들이 이유가 없어요. 너무 간절한데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이 간절함, 나는 오늘 정말 이 말씀 듣지 않고는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의 남자들이 모이고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예배가 기적을 만든다. 자꾸 이런 설교를 하면 아, 교회가 자꾸 예배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강조하는 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니까 자꾸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나빠. 아저씨 나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그 펌이 그 안에 예배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배자가 될 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냥 그 예배라는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우리 교회가 무슨 예배의 뭐 인원이 목마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찬양하면 간절하게 하세요. 오늘도 이제 좀 이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기도 뭐 무슨 그렇게 길게 합니까? 아침에 아침은 아침 기도는 가볍게, 깊은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야 기도나 이럴 때 깊이 좀 하는 거. 아침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너무 취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좀 그래. 아침은 조금 그 아침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내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물론 분량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저 이천에서 이천 북지방 연합집회 지금 인도 중인데, 야, 오랜만에 정말 그 지방 연합 집회 강사로 가서 야, 교인들이 저렇게 간절하구나. 보니까 야, 거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 등급사 경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낮에도 성경 공부하고. 요즘 집회를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집회 해야 되니까 새벽 못 한다. 나 그러고 아니면 강사로 못 간다. 그래서 저녁 집회만 제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람들. 막 앞에 나와서 내가 막 하는데 막 그 사진을 찍고 계속 예배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내가 찬양하니까 막 그냥 카메라가 막 수십 개가 켜져가지고 나를 막 찍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더 은혜를 끼쳐야 되겠구나. 더 내가 정말 더 이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이 살아갈 어떤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간절하니까 저도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간절한 예배자를 찾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간절한 예배자가 되겠다. 정말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그럴 때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 모이는 곳마다 금년에는 오병이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목사님 우리 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간증들이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고백하는 영혼들 위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금년에 누군가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나올 텐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과 가정위에 그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도 간절히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함으로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예배자 위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새벽 간절함으로 주 앞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은 1년 내내 이어지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몸짓을 받아주시고 이 뜨거운 예배를 받아주시고 3일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 위해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꿈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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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부흥의 때가 오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득한 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주를 부르는 저들에게 하나님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간절함으로 예배를 삼을 살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영혼들이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때로는 한 웅덩이의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귀한 제단에 엎드렸습니다. 보석 같은 아이들입니다. 주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섬세한 창조의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